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해 양측이 내일 실무회동을 갖고 회담 의제 등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에도 오찬을 제안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 이후 여야 지도부 만남이 추진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리 등 인사쇄신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한호섭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내일 오후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실무회동입니다. 회담 발표 직후엔 대통령실 측 창구가 이관섭 비서실장이었지만 이 실장이 사의를 밝힌 데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 국회와의 관계를 맡아온 정무수석이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아직은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선 대통령실과 우리 당 대표 비서실 간에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 일정을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회담 일정과 참석자 등 형식은 물론 양측이 강조하고 있는 민생 문제 등 회담 의제도 조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해온. 민생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일은 대통령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는 자리라며 특검법 등을 추진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협상의 안건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성 보수층 일각에서 영수회담 자체의 부정적인 것도 윤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지금 뭐난립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보수 쪽에서는 그백 투항 아니냐? 진짜 이다뭐 지금 이제 그 유튜브나 보면 상당히 난요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여당 지도부에도 오찬을 제안했는데 한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면서 후임 비서실장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후임 총리 인선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